바비월드입니다. 오늘은 한번 샤크바이트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일단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오, 과연 3호는 누가 될까요? 과연? THR3, 어쨌든, 어제 T로 시작하는 그 플레이어가 3호가 됐어요. 제가 한번 토끼별 타볼까요? 일단 한번 이별 한번 타볼게요. 오, 이거 누가 초대해놨네요. 오. 일단 이별 타볼게요. 짠, 가자! 오, 저기 물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실까요? 조금 한번 가볼게요. 오, 물에 들어가시네요. 제가 좀 해놔갖고 대포가 있죠. 그게 아니라 한 판 했더니, 한 다섯 판 정도 했더니, 한 세 판? 네 판? 그 정도 했더니, 대포 살 괜히 생겼어요. 아, 네. 나 운전자야지. 뭐지? 상호?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프라포! 네? 상호가 나갔나봐요. 가볍게 상호. 근데 이 대포가 두 발이더라고요. 딱 한 번 살 때마다 20개를 주는데 이빨을 이게 이빨이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상호를 한 번 맞출 때마다 돈 그 이빨 한 개를 줘요. 그래갖고 상어를 많이 맞출수록 돈 벌기가 많이 쉬워요. 제가 어디 보자. 미끼 먹기 이빨 1000개 이빨 300개 오, 과연 누가 될까요? 아이고, 왠지 상어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걸로 가 해볼까요? 이거 더 해볼까요? 오, 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배가 상당히 귀여워요. 사람들도 많고 딱 4명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 들어오네. 그래요, 그럼 이 해적배죠. 대포 옆에 앉으면 대포도 발사되더라고요. 오그라.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살았으면 좋겠구나. 모두 살아서 만나기를 원하는 수밖에. 대포하고 이거 대포를 누르면 으쌰, 대포 발이 나가요. 계속 나가요. 가보도록 하죠. 상어 등장! 저기요, 먼저 빨리 하세요. 과연 상어가 어디 있을까요? 오, 과연. 상어를 보자마자 바로 쏴보도록 하죠. 가자! 과연 상어가 어디 있어? 그냥 운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친구야, 운전 좀 제대로 해봐. 이쪽에서 보고 할게요. 이거 한번 점프하지만 않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친구야? 우와! 아이씨! 저 나쁜. 어쩔 수 없어. 어때요? 어제 대포 너무 멋지죠? 얼을 누르면 점점 다시. 총알이 얼른 해야 돼요. 오, 보트에서 내고 나니 아침 됐어요. 빨리 가볼게요. 죽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봐요. 아, 죽었어요.
상어피 별로 없어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반 옮겨 있네. 일단 그 대포보다는 총에서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호박 발사기. 이거 나중에 이거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볼게요. 오, 이것도 살 수 있으면 사줄까요? 일단 그래도 이빨은 얻었답니다. 빨리 왔고. 오, 제가 오늘 왜, 제 스킨은 원래 이 스킨이 아니거든요. 그게 좀 원래 옛날에 쓰던 스킨이었는데 제가 왜 이 스킨을 끼고 왔냐면요, 그 한 몇 달 전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벤트 그런 걸 완료하면 상어 머리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봤을 때 이쪽에 상어 사신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요렇게 보면 이 머리예요. 이거 딱 모자인데요. 그걸 완료하면 이거 아바타에서 착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벤트가 지난 지 한 몇 달 정도 됐어요. 지났어요. 한 두세 달? 저번 년이었나, 어쨌든 지난 지 많이 됐어요. 한 1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오, 어디 보자. 와, 우리 장난감이에요. 짠. 여기 보면, 원래 제가,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총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총을 랜덤으로 쳐요. 랜덤으로. 근데 이것도 대단하고요. 이것도 되는데 여기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나 보군요. 여기서는 그 뭐랄까, 어쨌든 이 명령, 어쨌든 이걸 사용할 수는 없대요. 어떤 점프앱에서 하고 나다 보니까 이거 있는 줄 알게 됐거든요. 오, 이건 뭘까요? 대포일까요? 이거 보니까 보트인 것 같은데요? 딱탄 보트. 하나? 제가 8%가 있는데 제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 H. 이 친구가 걸렸어요. 전 이별을 타겠어요. 아무나 초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타고 누구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죠. 후후후. 과연 11, 10, 9. 다른, 5. 친구가 또 달라졌네. 5, 이번 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설마. 이 친구도 아까 그 친구처럼 막 배를 산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짠! 짠! 친구야, 가자. 내가 아주 이 총으로 상어를 못 찍어줄게. 고고! 친구야, 빨리 출발해. 이렇게 보면 소리를 키우고 줄일 수가 있어요. 가자, 친구야. 오, 이 친구는 이런 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빨리 없애 버려, 여기. 친구야, 너무 다가가면 안 돼. 오케이. 늦질렀어요. 많이 늦는 것 같고, 상어 이빨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죠, 아까는. 150개가 됐어, 여기. 어디 보자. 여기로 가면, 고스트 넷 헌터. 뭐지? 와, 상어가 왜 저렇게 이빨이 컸나요? 59초 남았을 때 상어의 피를 반으로 만들었나봐요. 반으로 적었나? M으로 시작하는 친구가 딱 상어가 됐어요. 오, 일단 뭐 아무나 초대해줬으면 좋겠네. 이번엔 배를 바꿨네요.
친구가 나갔나 봐요. 우리 친구. 5, 9, 8, 7, 6, 5, 4, 3, 2, 1. 이제 시작해요. 오, 한번 했으니까 그쵸. 매우 타도록 하자. 이게 누가 사놓으면 그 전에 빨리 쓰도록 하자. 오, 이번에 세 명이 샀어요. 가자, 친구야. 이번에 상어를 무찔러버리는 거야. 고고! 아, 친구야, 왜 출발 안 해? 오, 딱 상어 등장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상어, 그, 오기 전에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재미질 많이 던졌어요. 상어가 나갔어요. 뭐지? 어떻게 된 일지. 그래도 그 이빨 6개를 받아갖고 여기 또 살았어요. 이빨 6개도 받고. 그래서 오늘 샤크바이트라는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